네, 7월 6일 군장기 면사대입니다. 오늘도 뭐 장전에 시초간을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매매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릿지 라인 디지털 이 부분 이제 하고 이제 뭐 오도네이터, 오크젠, 마린 이렇게 좀 간종을 제가 올려드렸었고, 그다음 뒤에 이제 에코, 비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튀어나왔는데. 그래덱은 보면은 100만 주목 15,500원. 이제 브릿지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280억. 오도네이트는 이제 110억. 이제 오쿠젠 같은 경우는 이제 60억. 이렇게 보면은 이제 100억 미만인 종목들은 이렇게 힘이 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00억은 마린, 에코, 웨이버 60억, 비스케어 이제 100억. 그래서 이제 한 100억대 이상 이제 장전에 올라가면은 세력이 좀 들어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뭐 브릿지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매하려다가 좀 녹가 좀 하고 하려고 이제 매매를 안 했는데, 이런 애들이 이제 돌아 나가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야기 책에 이제 써놨던 이제 세력선들을 보면서 돌아 나가는 유형의 어떤 패턴이 보이면 그 지지점에서 이제 바닥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들고 가는 그런 이제 매매 방식을 좀 취해야 되고요. 오늘 뭐 보면은 브릿지 라인, 디지털 라인, 이건 거의 자리 왔네요. 오더네이트는 자리에 거의 왔고, 오쿠젠, 이제 마린, 에코웨이버, 비스케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요일장에 제가 이제 테트하고 스태핑 같은 경우도 두개 올려드렸었는데, 테트 같은 경우도 뭐 정확하게 이제 칼같이 돌아 올라갔죠. 그 세력선에서 해가지고 28% 정도 올라가고, 스태핑 같은 경우도 이제 뒷구간 이제 상단에서 이제 돌파존에서 이제 들어왔던 사람들은 40%를 노리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때 한번 오면은 이제 뒤에서 이제 한15% 정도. 뭐 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한 번, 뒤에도 이제 뭐 미끄러지든 말든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7%, 26%뭐 이런 식으로 될수 있을 것 같고, 그 앞에 뭐 계속 뭐다 똑같죠. 뭐 제가 그때 뭐한네 종목 다 올라왔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브릿지 라인, 지금 오더네이터, 오쿠젠, 마린 이런 종목들이 그런 세력선이 이런 데 이제 닿게 되면 이제 반등을 하는 거거든요. 세력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 진행하면 될것 같고, 브릿지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건 상당히 좀 애매하게 꼬여버렸었는데, 제가 이게 넣으면은 올려버리고 넣으면 올려버리고 넣으면 올려버려가지고 이 끝에서 여기서 7% 제가 한번딱 했을 때 보니까 7% 갭으로 이어서 계속 제가 넣고 있더라고요. 매수가 안 되고. 끝에서 매수돼가지고 그 조금 그 매수되고 그냥 조금 끝머리 이제 팔고 좀 들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내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부분에서 듬성듬성 이렇게 듬성듬성이 들어가가지고 저는 여기서 평타로 해가지고 뭐 여기부터 해가지고 듬성듬성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평타로 한 1%인가 뭐 뺐습니다. 이게 끝에서 보면은 18%면 적게 빠진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시초가 같은 경우에 자기가 종목에 대한 어떤 특성을 알고 있으면 그냥 자신감 있게 그냥 쏙쏙 저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밀리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평타로 나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따라가면서 먹어줘야 되는 거를 여기 조금 여기 이제 1% 이렇게 먹어나니까. 장 시초가에는 좀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돌아 올라갈 때 여기 조금 하고 이제 뒤에 돌아 올라가는 영역 그렇게가 다시 매매를 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저 조금 했는데 방금 했는 기억이 좀잘안 나고. 오더네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 올라가는 영역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 영역 이런 부분에서 좀 들어갔을 거야. 쭉 뒷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들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번 패턴을 유심히 보십시오.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쿠젠 같은 경우는 힘이 없어가지고 간종만 했고요.
마린도 간종만 했고, 에코웨이브도, 있어도 좀한것 같은데, 기억이 좀잘안 나요. 비스켓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봤거든요. 지구 타고 올라갈 때. 그래서 이제 한 눌림 줄때 이제 여기서 한번 먹어주고 쭉쭉쭉 올라갈 때 2차 슈팅 나오는 이런 부분에서 좀 매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지금 이제 좀 짤인데 이 녀석하고 비스케어하고 코디네이트는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한 지금부터 나중에 이제 제가 녹화 끝나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십시오. 오디네이터하고 비스케어는 어떻게 돌아 올라가는지. 저는 지금 하면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몇 프로 올라가는지, 그런 것들 한번 나중에 한번, 시간 지나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1도 괜찮은데, 1도 괜찮고, NC 컨트롤이 좀 괜찮네요. 안 내려와. 지금 비스케어 브릿지 지금 다 지금 오더네이터 지금 다 자리 좋거든요. 좀 올라가죠. 제가 이야기한 거잘 보십시오. 왜 제가 이런 거를 자신감 있게 올라갑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저 같은 거 사실 넣으면 바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들을 자꾸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는 거거든요. 예, 좀 힘은 센데 금액이 이제 7억인데 이런 거는 좀 위험합니다. 이런 거는 뭐 뒤에 뭐 크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올라가는 건좀 그런 거고 제가 했던 부분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유심히 좀 관찰하십시오. 예, 오늘도 뭐 여기까지 간단하게 녹화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